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이기택 대법관의 새로운 해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건 번호는 2018도 5475 사건 판결이고요.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중요도는 별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왜이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별이 하나인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례 요지는 실은 굉장히 깁니다. 다수 의견이 뭐한 서너 페이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기택 대법관의 판결 요지만 해도 서너 페이지 되고요. 총 판례는 뭐 별이 한 40페이지, 5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억해야 될 판례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제 특수상해 미수 폭행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상고 기각됐죠. 2018도 사건이니까 한 3년 가까이 고민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참이 사건의 피고인은 어떻게 보면 좀뭐 이런 판결을 받았더니 약간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 법령을 보시면 이제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법률상의 감경, 형법 제55조 법률상 감경에는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감경할 경우에는 형기의 2분의 1을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감경할 때는 다액의 2분의 1로 하게 되는데 둘다 상한 하한을 다 깎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례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지금 이기택 대법관이 약간 반대 견해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관계는 이것입니다. 폭행 및 특수상해 미수로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됐는데 처다 내용은 6개월 이상 7년 이하입니다. 근데 폭행은 2년 이하고요. 특수상해 미수는 6개월 이상, 1년 이상 10년 미만인데 미수 감경을 하기 때문에 6개월 5년 이하입니다. 그럼 경합법 가중을 하게 되면 5년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월인데 5년과 2년을 합산한 7년보다 높기 때문에 7년이 이제 상한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처단형의 범위는 6개월에서 7년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심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결론이 또 동일하기 때문에. 다만 이 대법관이 별개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법률상 감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자기를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법관 모두는 옛날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기택 대법관만 다르게 해석했고 그것이 결론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이기택 대법관의 의견은 별개 의견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임의적 감경은 법관의 재량이다. 그리고 감경 시 유기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면 된다. 그래서 현행 신문 적법하고 그러니까 원심 문제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 뭘 가지고 지금 한 거냐? 이게 이제 요 판결의 내용이고 이기택 대법관의 이제 견해인 거죠. 뭐냐면 이기택 대법관이 보기에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행의 실무는 필요적 감경 사유가 있으면 항상 법률 감경을 한다. 그런데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하한을 굳이 납치 필요가 없으면 임의적 감경을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실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의적 감경 여부를 선고형의 범위에 따라서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제 심실 미약에 관한 내용이 이제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심실 미약. 그런데 이제 법정의 하한이 너무 높으면 좀이 사람은 내 보기에는 한 3년까지, 하한이 3년인데, 3년을 선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임의적 감경을 해서, 장량 감경 내지, 뭐, 다른 감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량 감경을 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1년 6개월 낮춘 다음에, 1년 6월에 형을 선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한 4년 선고해도 된다. 라고 하면, 굳이 임의적 감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선고하고 끝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이기택 대법관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판사의 사고 체계는 감경 전의 범위와 감경 후의 범위를 모두 고려해서
다 판단하고 있다, 현재도. 하한까지 다 판단해서. 그래서, 하한이 여기이고, 그러니까 감격을 하면 하한이 여기고, 감격하면 여기인데, 이 사안은, 하한을, 뭐, 그러니까 감경 후에 형을 선고해야 될 경우, 아니면 감경 안 해도 될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적으로 임의 감경 여부를 날려버리는 거죠. 이게 다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감경 전과 감경 후의 범위를 모두 포괄한, 결론적으로는 하한만 감경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그 대법관님의 견해는 경청할 만한 부분이 뭐 없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굳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실무는 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다수 의견이 말하고 있는 대로 현행대로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양형 주장 시에 이 강경 사유 활용할 때 판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는 강경 사유를 고려할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요 판례는 이제 실무가 어떤 식으로 판사들이 판단하고 있는지 정도를 알수 있는 자료로 정도로 쓰이는 거고요. 실무에서 활용하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접근하실 분이 있으시면 요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